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39에서 차미조 역을 맡은 손예진입니다. 미조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피부과 의사예요. 이제까지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서 가장 쿨레가 진동하는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39에서 정찬영 역할을 맡은 배우 전미도입니다. 극 중에서 찬영이는 원래는 배우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는 연기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고 거칠게 좀 툭툭 내뱉는 스타일인데 그 안에서도 또 진심이 담겨 있어서 좀 독서를 내뱉더라도 밉지 않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JTBC 드라마 39에서 장주의 역할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주인은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고요. 39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리딩은 항상 설레이고 떨리거든요.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 캐릭터들을 오늘 실물을 영접하게 돼서 너무너무 떨리고 설레이고 너무너무 기대돼요.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대본을 봤고요. 제가 대본을 보면서 느꼈던 많은 감정들, 공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드라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저 혼자 대본을 보면서 웃고 울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과연 이게 실제 배우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더 재미가 있고 감동이 느껴질까 되게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눈물도 나고 리딩을 막상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네. 오늘 실제로 배우분들하고 다 같이 문자화된 대본을 이렇게 소리로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되고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39에서 김선우 역할을 맡은 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극중 선우라는 캐릭터는요, 차미조라는 여자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면서 그녀의 세계에 그렇게 점차 스며드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배려심도 많은 캐릭터인데요. 김선우라는 캐릭터에게 많이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보면서 참 많이 웃고 울었는데 그렇게 받았던 좋은 기운들이 모여서 오늘 현장에서 또 여러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발휘된 것 같아요. 저 또한 오늘 굉장히 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좋은 에너지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잘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무승입니다. 39에서 김진석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극중 진석은 연애 기획사 대표로서 자상함을 갖춘 인물입니다. 미조로 인해서 찬영을 만나게 됐고 첫눈에 반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이렇게 보니까 이 39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더욱더 풍성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김진석 역할에 한번 빠져보고 싶네요. 드라마 39에서 박현준 역을 맡은 이태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맡게 된 현준이는 호텔에서 셰프까지 했지만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중식 레스토랑으로 이제 개인으로 차렸고요. 앞으로 현준이가 이 극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또 어울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딩장이 좀 따뜻했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께 좀 많은 힐링과 그리고 공감과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39의 김소원 역할을 맡은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소원이 역할은요, 극 중에서 피아니스트이자 선우의 여동생 역할로 오빠와 사이가 굉장히 좋은, 오빠를 잘 따르는 그런 인물이에요. 울고 웃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눈물이 막 돌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성과 공감을 만들어낼 JTBC 드라마 39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